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는 사상 최대입니다. 휴젤 이야기고요. 휴젤도 실적이 나왔죠. 지난해 매출 2,452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력 사업인 보톡스 제제의 국내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국내 보툴리눔 제제 기업 중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도 본격화되면서 해외 매출도 늘었습니다. 오늘 또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세계 주요 시장 진출 계획을 알렸는데 휴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 뭐 어제 실적 발표했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지금 열었고 네. 자,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적부터 알아볼까요? 네, 작년 매출액은 2,40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97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6%, 24% 늘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작년에 중국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그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실적에 반영이 됐다. 예.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어제 실적 공시와 함께 이제 GS가 이제 휴젤 최대 주주 이미 뭐 시장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렇죠.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진행 과정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주주 올라섰다 이런 공시도 있고 당초 GS가 1억 5천만 달러를 휴젤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1억 달러 규모를 더 늘리기로 해서 2억 5천만 달러로 이제 투자 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구체적화된 건 없지만 이 GS 그룹 안에서 이 휴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이제 휴젤이 오늘 기자간담회 대응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해외 진출을 많이 할 건데 그때 이제 GS의 여기에 약간 예. 힘이 좀 받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 간담회 내용도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이제 중국은 진출했고 이제 그 중국 시장 점유율을 넓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미국 시장도 진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사실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휴젤에 따르면 이제 미국 이제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가 1조 6천억 원에 이른데 이게 2029년까지 매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다. 예. 그래서 진출만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비례해서 우리의 매출과 실적도 늘어날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유럽도 이제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뭐 유럽, 미국, 중국 다 진출한다고 하면은 실적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또 투자를 꺼려왔던 분들이 이제 식약처와 갈등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제조와 수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휴젤 측에서는 얘기를 했고 그 손지훈 대표가 이제 회사 측이 즉시 회당 처분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예. 법원이 이를 인용을 했잖아요. 이제 그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해당 논란은 이제 다 해소가 된 것이다. 좀 이렇게 대표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뭐 수십 년간 정부가 인정해 왔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말 바꾸는 것은 좀 문제지 않냐. 좀 예.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어쨌든 국내 유리 보톡스 업체이기도 하고요. 오늘 장에서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네요. 2%대 강세 15만 1,6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좀 지켜보도록 하죠. 휴젤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